요새 장어가 키로 얼마나 가나요? 3만 원 내에서 3만 3천 원까지. 키로에 3만 원이면은 지금 반 마리 들어 아니 3만 원이 한 마리에 만 원, 만 원에 1인분에 그럼 한 5천 원 간다는 거네, 원가만? 장어 가격만? 네, 맞습니다. 와. 야,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조금 진짜 비싸겠는데요? 장어가 대중화됐으면. 장어는 굽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센 불에 바로 구워버리면 안 되죠? 네. 약한 불에 오래 구워야죠? 약한 불에 오래 구우면 좀 기름기가 많이 빠져나와서 네. 좀 바삭하게 드시기 좋고요. 그러면 초벌을 해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한 80-90% 정도 초벌을 해서 오면. 장어 대신 그렇다고 바로 잡아서 굽는 게 아니잖아요. 장어를 등 갈르든지 배를 갈라서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거 다 직접 할 줄 알아요? 네. 1kg 손질하는데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빠르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네. 장어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그 잡는 거를 초벌까지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장어 많이 드셨겠어요? 아, 네. 많이 먹었죠. 네. 그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증명은 현재 못하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까맸어요. 네. 근데 아버지 이제 양식장 사업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좀 많이 먹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좀 하얘졌다는 느낌? 그런 전설이 있었다. 전설. 네, 피부에 좀 피부 색깔까지 변하게 하세요. 네. 피부 색깔까지 변하게 하세요. 네. 장어가 대중화됐으면. 장어 스테이크 들어가는 게 뭔 건가요? 처음에는 대파랑요, 마늘, 그리고 버터 넣고요. 그다음에 좀 있다가 장어 넣은 다음에 가지랑 양파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방울토마토랑 애호박이랑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소스는 간장 베이스 있고요, 와사비 베이스 있고, 데리야끼와 있는데요. 세 가지 다 주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다 줄 거예요, 앞으로 손님들? 아니요. 하나만 원래 고르셔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죠, 직접. 뒤에 있는 손님들 다 어떻게 하라고, 뒤에 있는 손님들 다 세 가지 다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난 진짜 말을 잘못 한 줄 진짜 아스파라거스를 넣네요. 아이고요. 네. 예. 비쌀 텐데. 네. 아스파라거스가 장어도 들어가. 비싼데 거기다 아스파라거스. 네. 장어가 대중화 됐으면. 정말 가격 궁금해집니다 이거. 이야, 장어에 아스파라거스 조합이라. 야, 가격이 진짜 궁금합니다. 장어. 이거 드실 분들이 곧 오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